일과 삶의 가치를 존중하고 경제 효과까지 알아보는 일과 나의 연결고리. 오늘은 경기도 일자리재단 인재양성팀의 남궁진성 팀장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일자리재단 남궁진성입니다. 예. 팀장님이 근무하시는 경기도 일자리재단 그리고 경기도 기술학교에 대해서 소개 좀 해주시겠어요? 네, 저희 경기도 일자리재단은 직업상담과 직업훈련 그리고 전문화된 기업정보를 통해 일자리를 도민과 연계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일자리 플랫폼 자바반에 탐나는 일자리 정보관이라고 해서 일자리 정보 제공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탐나는 일자리 정보관을 통해 LG전자, KB국민은행, IBK기업은행, 중소기업중앙회 등 대기업 협력사, 우수중소기업 등의 채용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소개해드릴 경기도기술학교는 소부장 산업 등 제조업 분야, 국가전력산업 분야의 기초기술 인재를 양성하는 곳입니다. 취업 전문 과정 등 정규 과정과 비정규 과정을 포함해서 연간 1,000여 명 이상의 경기도민을 대상으로 기술 분야 전문 직업 훈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예, 기술을 배울 수 있는 기관은 참 많은데 그중에서도 경기도 기술학교가 추구하는 기술개혁의 어떤 방향성이 있을까요? 예, 저희 경기도 기술학교의 목표는 평생 직업 시대에 직업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를 양성하는 것입니다. 최근 그 직업 트렌드는 평생 직장이 아닌 평생 직업을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평생 직업을 통해 나이에 상관없이 언제 어디서나 일할 수 있는 직업을 선호하는 현상이 대두되고 있는 거죠. 이러한 트렌드에 맞게 경기도 기술학교에서는 기술 교육을 받으신 분들이 평생 직업을 가지실 수 있도록 2-3개월 단기 과정부터 9개월 이상의 다양한 장기 과정을 통해 가지고 여러 자격증들을 따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다양한 산업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 중심의 교육을 진행하고 현장 실무 중심의 교육 과정을 통해서 우리 학생들이, 교육생들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으실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자리 공공 전문기관으로서 오랜 경험과 교육 노하우로 최고의 교육 과정을 제공하고 있으며 자격증 취득 스터디 그리고 취업까지 원스톱 지원을 할 수 있는 채용 프로그램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 과정의 특성상 실습 장비나 교육 재료, 훈련복, 훈련화 등의 많은 비용이 소요될 수 있는데 관련 비용들도 저희가 전액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일자리 공공 전문 기관이라는 전문성을 갖고 계시고 무엇보다 무료로 배울 수 있다는 점이 많은 분들에게 큰 매력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예. 경기도 기술학교 지금 쭉 소개를 해 주고 계십니다. 어떤 과정을 배울 수 있나요? 예, 저희 경기도 기술학교에서는 취업 전문 교육 과정, 그리고 자격증 과정, 그리고 주말에 진행하는 단기 역량 향상 과정, 그리고 도민 맞춤형 과정 등이 있습니다. 먼저 취업 전문 교육 과정은 9개월 동안 첨단 기계, 전기, 에너지, 그리고 특수 용접, 자동차 정비, 산업 디자인 등 각 산업별 기초 기술 분야를 심도 있게 현장 맞춤형으로 배우는 과정입니다. 각 과정별로 최소 2개 이상의 자격증 취득과 채용 설명회 현장 면접 등 다양한 취업 프로그램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교육과 자격증 취득 그리고 취업 성공까지 연계하는 패키지 교육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난해 저희 취업 전문 교육 과정의 취업률은 87% 정도에 달했습니다. 두 번째는 저희 자격증 과정입니다. 자격증 과정은 단기로는 2개월부터 길게는 6개월까지 연간 상시로 운영이 되고요. 전직 희망자분들이 분들의 수요를 반영해서 교육 과정을 개발하고 해당 분야로의 진로를 희망하시는 분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운영되는 과정은 컬러리스트 산업기사 그리고 컬러리스트 기사 과정을 운영 중이고 컴퓨터 그래픽 운영기능사 과정이랑 전기자동 제어기능사 과정 등도 약 70여 명의 교육생분들이 참여하고 계십니다. 특히 올해 처음 시작한 전기기능사 과정은 단 두 달의 교육기간 동안에 50% 가까운 기능사 합격자를 배출한 바 있습니다. 이외에도 재직자분들을 대상으로 한 주말 단기 역량 향상 과정, 그다음에 현장의 이슈를 바로바로 공유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도민 맞춤형 과정들도 저희가 상시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팀장님의 설명을 듣고 아마 많은 분들이 더 관심을 가지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도 신청할 수 있는 과정이 있을까요? 네, 현재 모집 중인 과정 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예. 지난 8월 1일부터 8월 21일까지 직무 역량 향상 과정과 중장년 대상으로 한 자격증 과정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먼저 직무 역량 향상 과정은 머신닝 센터 3D 모델링 과정과 내선 전기 실무, 특수 용접 세 개 분야의 직무 역량 향상 과정을 진행하고
모집 중이며 현재 재직 중이시거나 평일 교육 참여가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필수 비주 교육으로 주말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달 11일부터 개강하는 자격증 과정은 중장년 재취업 희망을 원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한 과정입니다. 이 과정은 40세 이상 중장년을 대상으로 한 교육과정으로 인생 이모작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각 과정의 접수는 경기도 일자리 플랫폼 자바바와 재단의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12월에는 2024년도 내년이죠. 2024년도 경기도 기술학교 취업 전문 과정도 모집하고 있습니다. 국가 전략산업 분야 기초기술 인력으로 경력 개발을 원하시는 분들에게는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신청만 하면 누구나 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건가요? 꼭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가 신청 서류를 기초로 해서 서류 전형, 그다음 면접 전형을 거쳐서 최종 교육생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국가유공자나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 가정 등은 저희가 면접 참여 시 가점 혜택을 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서류 전형이나 면접 전형이 있지만 저희가 이런 교육과정을 통해서 취업의 열정과 의지가 있으신 분들이라고 하면 충분히 교육에 참여하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분들 참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말씀 듣고 나도 한번 지원해볼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도 팀장님. 예, 언제든 희망하시는 분들은 저희 자바바 사이트나 저희 경기도 일자리재단 홈페이지에 오셔가지고 저희 교육과정들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경기도 기술학교는 10대부터 60대까지 다양한 연령층이 각 필요에 맞춰서 교육을 배우실 수 있는 열려있는 직업훈련 기관입니다. 교육 외에도 전문 상담사를 통한 교육생의 경력과 연령을 고려한 1:1 맞춤형 취업 컨설팅도 제공하고 있고요. 또 선배 수료생들을 초대한 선배와의 대화 그리고 지금 산업계 현직자로 계신 분들의 멘토링도 제공하고 있으니까 지금 다른 분야에 계시면서 전직을 희망하시거나 새로운 분야로 나가고 싶으신 분들은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 경기도 기술학교 오늘 교육과정도 그렇고 다양하게 설명을 잘 해주셔가지고요.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실 것 같은데 오늘 끝으로 뭐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예, 저희 경기도 기술학교를 통해서 많은 교육도 받아보시고 또 경기도 일자리재단의 다양한 일자리 지원 사업을 통해 취업에 대한 고민들도 많이 해결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저희 우리 재단에서 그 참여자를 모집 중인 과정이 하나 있어서 좀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네. 저희 경기 청년 일자리 매치업 취업 지원 사업이라는 사업이고요. 저희 도내에 만 18세부터 만 39세 구직 청년을 대상으로 일 경험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저희 이 사업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청년 친화적인 괜찮은 일자리를 제공하는 회사에서 3개월간 일 경험을 쌓으실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취업 준비를 위해 최대 6회까지 1:1 컨설팅, 자바바 러닝센터, 우려교육 등을 제공받으실 수 있고 향후 정규직으로 전환될 수 있는 기회도 있으니까 많은 분들이 참여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경기도 일자리재단 인재양성팀의 남궁진성 팀장이었습니다.